자, 대안을 좀 봅시다. 고민을 하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지난 시간에 뭘 했었냐면, 우리 조동사와 법 나눴었습니다. 아니, 조동사, 법, 동사의 시진, 이런 걸 나눴었죠. 그죠? 그거 나눈 거. 지금은 문장 돌려볼 것 같고, 문장을 좀 바꿨습니다. 청탁물이에요. The pressures of career will often keep people too working in the torque가 잘못되죠. 이거는 뭐를 눈에 두어야 되냐면, keep이 눈에 두어야 됩니다. 항상 한 얘기인데, keep은 구문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keep이 나오게 되면, 올 수 있는 건 세 개거든요. keep 다음에 ing. 그 다음에 keep,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예요. ing. 그래서 keep 목적어 ing.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keep 목적어 나오고, 뒤에 from ing. 구문이 이거 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keep people 다음에 to work를 썼는데요. torque 쓰지 않는다고요. working 써야 됩니다. 그래서 keep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ing 쓰셔야 됩니다. 목적어가 ing자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세 개가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이거 두 개는요. 뜻이 keep이 똑같아요. 알았죠? keep은 얘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지키고 유지하고 계속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 그지? 근데 이 세 번째 것만 뜻이 달라지죠. keep은 from을 만나게 되면 뜻이 완전히 바뀝니다. keep, 목적어 from ing를 쓰면 목적어가 ing라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 금지하다의 뜻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전에 고3 모의고사 기출에 이 가운데 거랑 요 마지막 거를 구별하라. 즉, from을 늘래 말래 라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히 뭘로 해석하면, 뭘로 풀면 돼? 해석으로 풀면 된다고요. 알았죠? 목적어가 계속해서 ing하도록 유지하는 거고, 가운데 있는 건. 아래 있는 건 목적어가 ing하는 걸 막다, 방해하다, 금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독해할 때 보시면 keep 목적어 from ing가 아마 되게 많이 보일 겁니다. 부분이. 그럴 때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이 keep을 바꿀 수 있는 거. 이 세 번째였을 때 keep 목적어 from ing일 때 keep이 막다, 방해하다, 금지하다, 금지동사일 때 얘는 stop으로도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op, 목적어 from ing도 되게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이 부분은 되게 많죠. keep 목적어 from ing, stop 목적어 from ing, 그 다음에 뭐 inhibit, 그 다음에 prevent, hinder, deter, ban, bar 이런 거 독해할 때 선생님이 나중에 또 정리해 줄 거니까 꼭 보시고요.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목적어와 ing하는 걸 막다, 방해한다, 금지한다. 그래서 1번은 여기 ing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 와십니다. 우리 1학기 때 공부하면서 아마 문법 시험에서 됐을래, 왔을래, 됐을래, 미쳤을래, 왔을래, 미쳤을래 많이 봤을 거야. 문법 시험이 가장 기본 중에 하나거든. 왓은 나하고 내 신대를 했으면 뭔지 기억이 나는데 내가 왓이 뭐야 그러면 불완전한 명사절이라고 얘기했었어. 얘는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자리 네 군데 들어갈 수 있고 뒤에는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부분이 와야 된다고 했지. 그러면 여기에 왓이 쓰여져 있는데 왓이 맞는지 아니면 틀리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얘는 무조건 뭘 해야 돼? 구문서를 해야 돼. 알았죠? 문장 앞으로 가보니까 some people이 주어야. tend to 동사 원형까지 동사로 접속돼요. tend to 동사 원형은 뭐하는 경향이 있다 얘기시잖아. 그래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 구문서 할 때 뭘로 접어야 돼? 무슨 자리야? 빌리면 무슨 자리야? 목적어 자리지. 그치? 뭐뭐를 믿다 얘기시니까 여기 목적어 자리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what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됐나요? what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되죠. 그게 바로 뭔데? what은 뒤에가 불완전하다고 얘기했었어. 그럼 뒤에가 완벽한지 불완전한지 또 구문분석을 해봐야 돼. 나도 문법문제를 풀 때 구문분석을 하는데 니네들이 구문분석을 안 하고 문제 푸는 건 이건 잘못된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 목적어 자리는 맞다. 뒤에 완벽한지 불완전한지 봐야지. The work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것 같아. 왜? 뒤에 will이 나와 있으니까. will never get done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동사인 것 같고요. unless는 접속사입니다. unless는 if not을 줄임말이죠. 그죠? 그러면 접사 나오기 전까지 여기까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근데 항상 하는 얘기인데 what 다음에 불완전해야 돼, that 다음에 완전해야 되는 이걸 얘기해 주는데 이걸 이제 모르는 사람 없거든? 우리 관계대명사 할 때도 which 다음에 불완전해, where 다음에 완벽해도 맨날 얘기했잖아. 근데 문제를 만날 때 이걸 못 푸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맨날 틀린 거야. 됐어?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주어인 것 같고 동사인데 이게 완벽한지 불완전한지 모르겠다고. 근데 완벽한지 불완전한지는 일단 구문서를 해봐야 되는데 구문서를 했거든. 근데 중요한 팁을 하나 가르쳐 줄게. 여기 보시면 will 조동사 썼고 never는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야. 됐냐? 그럼 get done인데
동사가 나온 것 같거든. 근데 get를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BPP가 떠올라야 돼. 우리 BPP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거든. 수동태라고 배웠었어. 됐어? 근데 오늘 알아야 될 거 BPP는 수동태. 근데 이 비동사 대신에 get을 써도 비동사 대신에 become을 써도 이거는 수동태로 봐. 이해되냐? getPP, BPP, becomePP도 수동태로 본다고. 이해됐네? 그래서 뭐뭐하게 대단하게 쓸 것이면 된다고. 여기까지 됐냐? 그럼 이 수동태가 쓰여져 있는데 이 수동태가 완벽한지 불완전한지 알아야 되겠지. 아마 니네들하고 내신 대비할 때 내가 얘기해줬는데 뒤에가 완벽한지 불완전할지 이제 확인할 때 내가 팁을 준 적이 있어. 첫 번째, 수동태가 뒤에 보인다. 그럼 무슨 문장이냐? 완전한 문장이라고 얘기해줬어. 이해됐냐? 쟤는 완벽한 문장이야. 수동태는 완벽한 문장이야.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뒤에를 딱 봤는데 동사를 봤더니 비동사야. 비동사가 딱 써있어. 비동사가 써있으면 바로 뭐라고? 완벽한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찍으시면 돼요. 이해됐네? 이거 꼭 알아보시라고요. 문제 푸는 팁이야. 이해됐냐? 내가 이거 지금 문제 풀면서 해석했냐 아니냐? 안 했지. 나는 뭐만 봤어? 개삐삐. 어? 수동태 썼네? 선생님이 미안 잠깐만 아우 차례 들었어. 선생님이 수동태는 완벽한 문장이라고 그랬어. 근데 what은 뒤에 불완전해야 된대. 됐냐? 그럼 이건 맞는 거야 틀린가? 틀린 거잖아. 그래서 what 안 된다. 됐네? 그럼 우리 이제 이걸 뭐를 고칠 건지를 확인해야 돼. 그런 다음에 목적어 자리라고 그랬지. 목적어 자리를 찾아면서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는 건 뭐밖에 없어? 명사절을 읽는 that밖에 없어. that, I know that, I believe that, I think that, 그 대신. 됐네? 그 대신 이렇게 목적어 자리,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들어갈 수 있으면서 뒤에는 완벽해야 된다고. 됐냐? 그래서 여기는 what이 아니라 뭘 써줘야 돼? that을 써줘야 돼. 이제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우리 다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 들어갈 건데 내신 대비 들어갔을 때 왔을래 됐을래 왔을래 위치쓸래 위치쓸래 됐을 때 이제는 풀 줄 알아야 된다. 그 질문을 외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문법적으로 구문분석하면서 풀 줄 알아야 돼. 머릿속에 뭐가 있으면 되는데 왔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들어갈 수 있고 뒤에는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됐냐? 근데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면 됐을 써야 된다. 됐니? 아, 그리고 위치는 뭔데? 위치는 관계대명사잖아. 관계대명사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못 들어가. 이해되냐? 그러니까 구분석해서 어? 주어 자리인데? 위치가 써있네? 잘못된 거야. 틀렸다고 적어놔야지. 이해되냐? 자, 그래서 여기는 뭐? 대수로 바꿔줘야겠다. unless가 나와있는데요. unless는 우리 1학기 기말고사 때인가? 문법문제 나왔었죠. unless 다음에 뒤에 not 써있었잖아. 그래서 그 틀린 거였었지. unless는 뭐를 줄인 말인데? unless는 if not을 줄인 말이야. 그래서 해석이 뭐라고? 뭐 하지 않는다면 해드시라고요. 네? 근데 if not을 줄였다며. if 뭘 나타냈는데? 조건을 나타내잖아. 우리 일주일이나 지나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if라는 건 뭐라고 그랬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로 쓰인다는 미래 시제를 쓸 수 없다고 그랬어. 무조건 현재 시제 써줘야 된다. 됐냐? 그래서 이거 will 빼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시제 두가 맞습니다. 됐니? 세 개 다 찾아서 써야 돼. 알았죠? 어려운 거 아니야. 알았지? 그리고 틀렸으면 제발 이해를 하시라고. 다음 다 안 틀리는 거니까. 알았죠? 됐어요? 다음 2번 가볼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막판에 했었던 건데요. 되게 중요한 문법이라고 얘기했었었죠. 수능의 기출로 나오면서 되게 중요해진 문법이라고 했어요. 얘는 뭐가 눈에 띄어야 되냐면 얘가 눈에 확 들어왔었어요. 누구? suggest라는 단어가.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거 문법사항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제안, 권유, 명령, 주장을 나타내는 동사가 오고 뒤에 대절이 왔었을 때 된이야가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 라고 해석이 되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대절 이하는 동사 원형이나 should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라고 얘기했다. 됐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니네들이 뭘 해야 되냐면 suggest가 써있네? 라는 걸 확인했으면 두 번째 해야 될 건 해석해 봐야 돼. 왜? 된이야가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해석이 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고요. 됐네? 그 두 가지 조건. 됐냐? 근데 얘는 첫 번째부터 틀렸어. 사실은. 왜?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suggest하고 insist 두 개 나왔을 때 조심하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 suggest는 제안하다의 뜻이지만 암시하다, 시사하다의 뜻도 있다고 그랬어.
암시하다 시사 다이어트실 때는 그 문법에 적용되지 않아. 이해되니? 근데 이걸 읽어보면 그 연구는 백냐를 시사했습니다. 백냐를 암시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 야, 너 이름이 뭐야? 연구인데요? 너 뭐 하는데? 제안 하는데요? 이거 아니잖아. 그치? 일단 연구가 제안을 할 수 없거든? 이해됐냐? 일단 이것도 틀렸어. 근데 그걸 모른다 치더라도 백냐를 해석을 해봐야지. 백냐를 해석을 해서 마땅히 뭐 봐야 된다고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된다. 됐니? 가볼게. 그 연구는 백냐하고 제안했다고 해석을 해보자. 제안했습니다. Half of the protein intake of the people in the area. 그 지역 안에 사는 사람들의 단백질 섭취의 절반이 be taken, 가져와져야만 한다고. From marine sources, 해양 자원으로부터 가져와져야만 한다고 그 연구는 제안했습니다. 어때? 해석 자연스럽게.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단백질 섭취의 절반이 해양 자원으로부터 꼭 얻어져야 돼 라고 제안을 했대. 어때? 아니, 연구를 해봤더니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절반, 사는 사람들의 단백질 섭취의 절반이 해양 자원으로부터 얻어지는 겁니다 라는 걸 그 연구는 암시합니다, 시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연스럽거든. 이건 마땅히 해야 한다 이듯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당위성을 해석하는 것보다 그냥 있는 대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요. 됐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조건도 없다고 두 번째 조건도 없나서 얘는 완전히 탈락이야. 됐냐? 그럼 어떻게 써줘야 되는데? should 동사원형 또는 동사원형을 써주는 게 아니라 이 인칭과 시제, 수에 맞게 뭐를 써줘야 돼? 비동사를 써줘야 된다. 됐나요? 그래서 얘는 누가 주어인데요? have가 바로 주어입니다. 아, 저 the protein이 주어입니다. 프로테인 인테이크 여기까지 좋아요. 됐나요? 단백질 섭취 됐어? 그래서 얘는 뭐 단순히가 비가냐 뭘 써줘야 돼? 이제를 써줘야 됐습니까?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 알았지? 다시 제안, 주장, 요구, 명령, 주장을 나타내는 동사가 왔을 때 이게 1번, 1번 조건 두 번째, 백냐를 해석을 했는데 마땅히 먹어야 된다고 해석이 되는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만 should 동사원형이나 동사원형을 씁니다. 됐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본다면 인칭과 시제에 맞게 동사를 바꿔주셔야 돼요. 됐네? 이 정도 아세요? 알았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3번도 볼게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조동사 파트 때문에 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쉬는 피피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뭐뭐 했어야 했는데 내가 조동사에 해볼 필요하다고 하면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얘기했었지. 그냥 쉬는 해놨나요? 근데 시대 MVP가 들어가면 과거에 뭐만 했어야 했는데 이시라고요. 됐어요? 그러면 해석으로 풀어봐야죠. Early humans, 초기 인류가 옛날 원시시대 때 인간이 so changes in the moon, 달에 있어서의 변화를 봤을 때 어느 때는 보름달, 어느 때는 초승달, 어느 때는 밤달 이렇게 됐네? 달의 변화를 봤었을 때 그 초기 인류들은 시대 한 원들들 궁금해 했어야 했는데 가가지고 너는 뭐야? 원시인데요? 원시 안 궁금해. 달 바뀌는 게 이상하잖아?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왜 it looked different? 왜 그게 다르게 보이는지? Every night, 매일 밤. 이거 했어야 된다고? 타임머신 타고 가서 얘기해야 돼? 아니잖아. 그치? should 대신에 뭘 써야 된다고? 문맥상 알맞게 must를 써줘야 된다고. must는 해야 한다는 뜻도 있지만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뜻이 있어. 근데 뒤에 have been 없다는 뜻이 뭐라고? 과거에 뭐뭐였으면 틀림없다. 이해되냐? 해오피피가 들어 과거를 나타낸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초기 인류가 달의 변화를 봤었을 때 그들은 궁금해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 달이 매일 밤 다르게 보이는지 궁금해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됐어? 이게 더 맞는 표현이라고. 그래서 슈레오피피가 아니라 버스데오피피를 써줘야 되고 그 다음 여기 2번이에요. 디퍼런트 잘못됐죠. 내가 아마 영어 맨 처음에 2형식 배울 때 1형식 2형식 배울 때 2형식 동사로서 룩을 봤을 거예요. 됐냐? 룩은 2형식 동사로서 뒤에 무조건 뭐가 와야 된다고? 부사 쓰면 안 된다. 됐네? 이건 문법 정확하게 알아주셔야죠. 아니, 우리 아마 그래서 니네 기억나냐? 2형식 배울 때 감각동사, look, taste, smell 이런 것 다음에는 뒤에 뭐가 와야 된다? 형용사가 와야 된다. 아니야. 그래서 틀린 부분 요거였었죠. 됐네? 넘어갑시다. 4번 볼게요. 4번은 뭐 물어보는 겁니까? 이거 왜 고우를 왼쪽으로 바꿔야 된다고 내가 써놨는데 이건 뭘 물어보는 거지? 이건 뭐 물어보는 거야? 이건 가정법을 물어보는데 알았죠? 이건 공식이 떠올라야 된다고.
왜냐하면 모든 꿀벌들이 멸종한다는 거죠. 지금 꿀벌들 참 있는데 멸종하지 않았잖아. 그치? 예뻐요. 주어 과거형 동사.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 됐냐? 공식하면 풀 수 있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고어가 아니라 뭘 써야 된다고? 과거형 동사. 됐어? 해석 다 써놨으니까 접수 드렸으니까 꼭 확인해보시고. 그 다음 5번과 볼게요. 5번도 똑같이 가정법이죠. 선생님이 가정법 지난 시간에 설명해줄 때 뭐라고 해서 가정법은 두 개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정법 과거의 개념, 가정법 과거완료의 개념. 두 번째, 가정법 과거의 공식, 가정법 과거완료의 공식. 이거만 알아주면 된다고 해서. 테니, 얘는 뭔데? if, 주어, 뭐 썼네? 이걸 딱 보는 순간, 어? 가정법 과거인가 봐. 라고 생각을 했다. 얘는요, if 주어다를 과거형에서 나왔으니까. 뒤를 봤더니, Beethoven's performances라는 주어가 나왔는데, 조동사의 과거형, 행복패피를 썼어. 이해됐어? 그럼 뭐가 잘못된 거지? 그치? 가정법 과거완료를 썼었어야 돼. 얘는요, 가정법 과거완료는 공식이 어떻게 되는데, if 주어, 행복패피. 됐어? 녹음이 당시 50년만 일찍 발명되었더라면, 베토벤의 공연들은 큰 앨범 레코드 녹음되어질 수 있었을 텐데 과거 사실을 반대로 상상해서 쓴 걸 가정해서 쓴 걸 가정법 과거야. 이거를 문제풍을 체크하다 보니까 요걸 틀린 게 아니라 요걸 틀린 걸로 잡은 친구들이거든. 그냥 이거 틀린 거 잡으시면 안 됩니다. 왜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을 반대로 쓰는 거고 가정법 과거는 과거 사실을 반대로 쓰는 거거든. 얘는 과거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가정법 과거 완료로만 써주셔야 돼. 됐어? 다음 6번 가볼게. 6번 같은 경우에도 어떤 동사가 눈에 들어와야 돼? 얘가 눈에 들어와야 돼. Recommend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건 똑같죠. 제안, 주장, 요구, 명령 동사. 이해되니? 아, 그래서 Recommend 했는데 이거 뭐 해봐야 되냐면 테니아를 뭐 해봐야 된다고? 해석해봐야 돼. 닥터 김 박사는 뭐 했습니다? 권했습니다. 권장했습니다. 어떠한 변화나 추가, 그 서류에 대한 어떠한 변화나 추가들이 월 센트 보내져야 된다고. 메디컬 팀한테 다음 주 수요일까지 무조건 메디컬 팀에 의해서 보내줘야만 한다라고 권장했습니다. 마땅히 뭐가 해야 된다. 어때? 맞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뭐가 아니라 뭘 써줘야 된다고? should be를 써주거나 아니면 be를 써줘야 돼. 됐냐? should 써도 괜찮아. should be도 괜찮다잉. 알았냐? 그것도 된다. 그럼 7번 가볼게요. 7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have started가 틀린 부분인데 여기 봐봐. 시제 파트에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얘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인다음에 염도가 써있으면 시제는 무조건 뭘 써준다? 과거 시제 써준다. 이해되냐? 현재로 같이 결합해서 쓴다. 되니? 그래서 얘를 빼주셔야죠. 과거 시제니까. 됐어? 그럼 8번 볼게. 8번 같은 경우에도 Please note that 테니아를 명심하세요. 어느 누구도 허락되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시험 실에 뭐 아니면 시험이 시작된 이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틀린 건데? 얘가 들어와야 돼. 때를 나타내잖아요. 근데 아까 때나 조건을 나타낼 때는 뭐라고 그랬어? 미래 시제 무슨 날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위에 빼주시고 동사원이 아니라 현지 시제를 써줘야 되는데 너 이그잼이 변수니까 비긴했으면 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아. 자기가 푼 것들 좀 빨리 봅시다. 한번 봅시다. 그래도 그러나 틀린 거야, 맞은 거야? 아니, 이거 틀린 건지 맞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이건 뭔데? 이거 틀렸어? 이건 맞은 거야? 이거는 뭘 이렇게 크게 치고 이거는 이렇게 작게 줬어? 뭐가 틀렸어? 아, 해석이. 문법 문제는 맞았네. 그래, 잘했네. 얼마나 열심히 했어? 왜 웃어? 야, 금요일은 왜 안 했어? 오늘 거. 왜? 묵을 것도 안 했는데? 아줌마, 믿지 말랬지? 언제 할 거야? 거짓말 하지 마, 이씨. 집 가서 안 할 거잖아. 매일매일 안 했지? 솔직히 얘기해봐.
며칠치를 몰아서 했어요. 이건 다 틀린 거야. 뭐 틀린 거야. 이거는 다 틀렸다고? 이거는 맞은 게 없는 거야 지금? 뭐가 맞은다고? 채점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맞은 거야? 어? 내가 이거 지문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놨는데 숙제는 했냐? 숙제는 했는데 이거는 왜 못하냐? 문장 그대로 갖고 왔는데 복습해야 돼. 내가 우리 너 공부 너무 안 해. 뭘 내야 씨. 지금 내가 내 대답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씨. 성원아 공부 안 하면 성적 안 오잖아. 알았어? 너 그리고 어딨어? 아까 내가 꺼내라고 얘기했대. 확실히 꺼내라. 네가 못 찾았어? 에라이 씨, 가장 기분 좋은 거. 아, 왜 갖고 가? 얼마큼 했지? 19, 20. 두 개는 몇 대? 왜 안 했어? 밀려봤어. 왜 밀려? 두 개를 안 할 거 아닌데? 20까지 돼 있어야 되는데? 네? 오늘 금요일이잖아. 오늘 것까지 다 돼 있어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래요? 다음 주에 검사할 때 다 돼 있어야 돼. 너는 찾은 게 뭐고 못 찾은 게 뭐고. 이게 그 인터뷰를 체감인데 그 이유도 재판을 쓰는 그 이유는 틀고 이 단어는 이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왜 정규 단어로 개발을 하는 거야? 어라? 이거 뭐 왜 건너뜨려? 세계 어라? 제대로 안 하는데. 어라? 다음 시간에 앉아있으면 혼난다. 한글 한번 쳐보세요. 틀린 상관없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아는 만큼 한번 써보세요. 한글 쓰는 거야.
다 썼을까요? 한번 써보세요.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이유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본인이 아는 만큼 한번 써보세요. 야, 계속해서 찾아본다고 걔가 창피해서 답을 가르쳐 주냐? 써야지. 다 썼어? 몇 번? 죽여버릴까? 너 이렇게 살 빠졌냐고. 살 빠졌는데? 어디 가서 일하고 왔니? 학원 쉬면 뭐한? 공부하느라 살 빠져서 이런 개구라 치지 말고. 살 빠졌어. 왜?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난 쳐다만 본 거뿐이야. 왜 그래? 하, 네. 너는 피부가 좋아졌는데? 집에만 있습니다. 집에만 하루 종일 컴퓨터와 핸드폰과 같이 살았네. 그건 뭐 했는데? 공부했다고? 네. 공부했다고? 너는 비전이 좀 더 크게 됐어. 그렇지. 나는 뽀로로 살아. 너는 게 제일 좋아. 그치? 우리 모두 다 뽀로로잖아. 그치? 뽀로로가 너희들 인생 다 망쳐놨어. 노는 게 제일 좋아. 맨날 어렸을 때 그거 한번 봐줘. 커서도 노는 게 제일 좋아. 근데 놀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야. 돈은 돈이 버세요. 나는 노는 게 제일 좋아. 다행이야. 거기 들어보세요. 택 갑시다. 택. 나는 뽀로로 시대가 아니거든. 근데 우리 아들들 때문에 나도 뽀로로 봤는데 재밌긴 재밌어. 그지? 난 그런 게 제일 좋아. 아무 말도 못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표현도 다 하잖아. 그지? 사고를 맨날 치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할 줄 아는 말이 그런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사 표현을 다 하잖아. 그지? 자, 가봅시다. 오늘 능동태 성태할 겁니다. 태할 겁니다. 태. 이제 태는 이제 형태를 얘기한 건데. 가만. 주어 동사가 능동관계는 능동태고 주어 동사가 수동관계는 수동태. 씨발 이게 뭔데? 하, 그래서 말이지. 야, 나 봐봐. 능동태 수동태 처음부터 얘기해줄게. 우리 문법 책에 보면 동사의 파트에서 다섯 가지를 봐야 되거든. 수, 시제, 태, 조동사, 가정법 이렇게 다섯 개야. 그냥 이 가운데 있는 요거 이제 촬영 중인데. 갑자기 이거 보는 사람이 욕하고. 자, 요거 오늘 태를 볼 건데. 됐냐? 아니, 이게 가운데일 수밖에 없잖아. 수, 시제, 태가 원래 순서야. 알았냐? 가운데야. 태인데, 아, 욕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에이씨, 바꿔줄게. 태, 아이, 이거 아니네. 태야. 알았죠? 수동태를 배워야 되는데, 수동태를 맨 처음에 선생님이 옛날에 이제 중등부나 이제 수업할 때, 수동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얘들아, 태는 형태를 나타내는 거야. 어렵지 않지? 라고 얘기하고, 수동이라고 이렇게 딱 밑줄 쳐놓고, 수동이 뭐야? 라고 물어봐. 애들한테. 왜 애들이 아무 말도 안 한다? 정확해야 되지. 영어 이제 맨 처음 배우는 애들.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이제 이 말 하면 애들이 대답을 하기 시작해. 수동의 반대말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다 자동. 막 이렇게 얘기해. 이게, 한문을 잘 몰라서 그래. 한문의 뜻이 달라서 그런 거거든. 수동의 반대말은 자동도 맞을 수 있지. 왜냐면 그럴 때 숫자는 손 숫자야. 동자가 움직일 동자. 손으로 움직이는 게 수동. 근데 자동은 뭔데? 내가 손으로 움직이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는 게 자동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 수동태 할 때 이 숫자는 손 숫자가 아니야. 이 숫자는 받을 숫자야. 받는다 이거죠. 너네 봐봐 들어봤어?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들어봤지? 수상이 상을 받은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받을 숫자거든. 한번 어떻게 쓰냐면, 자, 수동태야. 알았죠? 수동태, 받는다야. 뭔데? 동작을 받는데. 누가 동작을 받는 건데? 기준이 뭔데? 누구 얘기하는 거야? 주어야. 얘는요, 기준은 주어고, 얘가 동작을 받는 형태를 수동태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는
영어로는 수동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시브라고 얘기해. 니네 수동적인 인간이야 이런 걸 들어봤지. 어느 사람이 니네들한테 아 저 새끼 존나 수동적이네 라고 얘기했어. 칭찬하는 거야 욕하는 거야? 욕하는 건지 알지? 왜? 지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것만 겨우겨우 하는 걸 우리 수동적이네라고 얘기해. 아니야. 참고로 얘도 마찬가지야. 주어가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주어는 당할 뿐이야. 얘는야. 그래서 형태가 수동태 패시브고 수동태의 반대말이 바로 능동태야. 니네 아마 이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어, 쟤, 저 새끼 참 능동적인 새끼야. 라고 얘기하면 욕하는 거야, 칭찬하는 거야. 칭찬하는 거야. 지가 알아서 스스로 움직인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능동태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액티브라고 얘기해요.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누가? 주어가. 항상 기준은 주어인 거야. 이해되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과 능동태 형태로 쓰는 게 많지만 어떠한 동작의 행위를 강조하고자 할 때 수동태로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 개념은 이제 알아서 주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뭔가 당한다. 그냥 그러면 글을 딱 봤을 때 어떤 형태로 써있는 걸 우리는 수동태로 인식하고 해석을 그렇게 할 것이냐. 문법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해석 잘하는데 잘하려고 우리가 배우는 거라고 그랬어. 내가 얘기했잖아. 문법 문제 시가 수능에서 3점짜리 하나밖에 안 나와. 내가 그거 빼고 나머지 90점 다 맞출 수 있다면 문법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가 그래. 됐어?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문법 배우는 거거든. 그러면 수동태는 어떻게 나왔을 때 우리가 주어가 당한다라고 해석했느냐? 바로 수동태의 기본 형태. 야, 씨, 아까 나 일본어 못 쓰게 왜 누가 그랬어? 누가 되냐? 아니,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뛰어내려. BPP야. 알았어? 여기 비동사 써줘야 돼. BPP로 써있으면 우리는 수동태로 확인을 하고 주어가 당한다, 된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치? 읽어볼게. 주어 동사가 능동이야. 이 말은 뭔데? 주어가 동사라는 행위를 직접 한대. 그럼 능동태. 그냥 주어가 동사가 수동관계. 즉 주어가 동사의 행위를 당한대. 그럼 수동태.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하면 능동태로. 직접 하면 능동적인 인간이니까. 지가 하는 거니까. 동작을 당하면 수동태가 나타난다. 수동태의 기본 형태는 비동사로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데이비드 테스트한테 얘기했었지. 뭐라고 얘기했어? 어떻게 생긴 것도 수동태로 본다고. Get PP, become PP. 이해되냐? 그랬을 때도 된다고 해석하시면 돼. 됐니? 동사의 태는 주어의 의미 관계를 파악해라 그랬어. 능동태를 쓸 건지 수동태를 쓸 건지 라는 걸 확인할 때 주어의 의미 관계를 파악해라. 야, 2번 답은 뭐냐 그러면? 2번 답은 뭐야? 주어로 써줘. 여기 그대로 써줘. 주어의 의미 관계를 파악해. 주어와 동사의 능동, 수동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여 동사의 태를 결정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 자, 봐봐. His work has been internationally 라고 쓰면 이거 바로 살짝 묶고 얘들아 부사가 묶어 has been ing를 쓸래? has been pp를 쓸래? 그거 같습니다. 됐냐? 근데 니네들 이렇게 시험 문제 하면 제일 먼저 니네들은 뭐 하는 줄 알아? 해석 니네들이 질문해 해석을 딱 하는데 그의 일은 has been international 이런 쪽도 record a 씨발 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는 거야. 문법 문제를 풀 때는 해석의 노예가 되면 안 돼. 이해되냐? 문법은 무조건 문법을 풀어야 돼. 항상 한 얘기지만 93년도에 수능이 시작된 이래로 여태까지 3점짜리 어법 문제는 정답이 단 한 번도 해석을 동반해야만 풀 수 있는 건 단 한 번도 정답이 된 적이 없어. 문법은 오로지 문법을 푸는 거야. 했니? 난 이걸 딱 보는 순간 뒤에 거를 과감히 나는 찍었어. 왜 그런 줄 아냐? 내가 니네들한테 메신 때 얘기해 줬을 거야. 얘들아, ing면 뒤에 뭐 있어야 돼. PP면 뒤에 아무것도 없거나 부사가 오거나 전명구가 올 수밖에 없어. 내가 얘기했다. 이해되냐? 뒤에 뭐 있냐면 뒤에 뭐 없어. 이해됐어? Recognize는 타동사거든. 뭐뭐를 인식하다 인정하다 뜻이야. ing면 을룰이 또 나와줘야 돼. 이해됐어? 근데 뒤에 을룰을 쓸 게 있어 없어? 없어. 끝났다고 문장인 걸로. 그럼 답은 이거구나. 라고 찍고 나서 뭐 해야 돼? 그리고 나서 해석해보는 거야. 이해되냐? 그의 업적은 전 세계적으로 인식, 인정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답은 뒤에 거. 그의 업적은 인정. 너 이름 뭐야? 업적인데요. 너 뭐하니? 인정하고 있어요. 이거 안 사나? 그치? 그의 업적은 인정받은 거야. 되냐? 그래서 백화문화였어요. 뭐?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파악해라. 그의 업적은 사람이 아니니까
인정 받는 거니까 뒤에 있다. 태니 됐어? 근데 그렇게 크면 안 된다. 어?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 그게 먼저야. 알았죠? 수성태는 당연히 목적어가 주어자고 간 거잖아. 그러니까 목적어 없애는 게 맞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더 움직일 거야. 그 다음 4형식, 5형식의 문형을 능동태 문형을 수성태로 바꾸는 경우 목적어나 명사 보호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 잘 봐. 우리 3형식을 수성태로 바꿀 때는 이거 많이 해봤잖아. 중학교 얘도 많이 했지. 학교 내신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왔을 거야. 그치? 얘 앞으로 가고 얘는 BPP가 되고 얘는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Y 플러스 목적격으로 오는데 얘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얘는요. 생략이 가능하면 어떻게 돼 있어? BPP. 그리고 없는 거잖아. 얘는 이 3형식은 수성태로 바뀌면 뒤에 뭐 없어야 돼.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고. 목적어가 주어져야 돼. 됐어? 그런데 4형식, 5형식은 뭐죠? 일단 4형식부터 가볼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있는 걸 우리는 4형식이라고 얘기해. 주어는 동사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런데 수성태는 목적어가 주어져야 되는 거래. 근데 얘는 목적어가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하나 빠지고 주어자를 갖고 BPP가 되고 하나가 남을 수 있는 거야. 이해 됐냐? 5형식 같은 경우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인데 수성태는 보호는 주어자로 갈 수 없어. 무조건 목적어만 가야 돼. 그래서 수성태는 3형식, 4형식, 5형식만 가능한 거야. 1형식, 2형식은 수성태를 만들 수가 없어. 목적어가 없으니까. 됐냐? 그럼 목적어 얘가 주어자로 갔다고 치자. 얘는 BPP가 됐겠지. 얘 그대로 내려가야 돼. 이해됐어? 그럼 위에 있는 거 우리 지금 금방 한 거랑 비교해봐. 아, 3형식 같은 경우는 뒤에 아무것도 남으면 안 돼. 근데 4형식, 5형식 같은 경우는 뒤에 남아있을 수 있어. 이해됐어? 근데 참고로 얘기해줄게. 너네들이 동사를 이 주권사전을 갖다가 동사가 몇 형식 동사로 쓰이는지 다 찾아보면 80%가 3형식 동사야. 3형식 거의 대부분이야. 알았냐? 4형식, 5형식은 몇 개 안 돼, 얘들아. 1형식, 2형식도 몇 개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강조한 게 뭐였어? 일반적으로 수성태로 바뀌게 되면 목적어가 없다? 내가 동사는 잘 모르지만 찍어. 완벽한 문장이라 80% 맞출 수 있다. 얘들아, 그만큼 3형식 동사가 많았었던 거야. 알겠어? 그럼 이거를 내가 100% 맞추려면 수성태로 안 쓰이는 자동사 따로 외워줘야 되고 4형식, 5형식 동사를 외워줘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맞냐고? 자동사 1형식, 2형식에서 쓰이는 거 다 해봐야 30개 남은 짓이야. 4형식, 5형식 동사 다 합쳐봐야 20개 남은 짓이야. 특히 4형식, 5형식 시험 때 나왔던 건 두 개밖에 없었어. 여태까지 수능에서. 커하고 네임밖에 없었다. 물론 올라오도 있었지만. 됐어? 몇 개 안 돼. 그거 외우면 100% 맞출 수 있다는데 그걸 왜 못 외워? 자동사하고 4형식, 5형식 동사 따로 외우셔야 돼. 알았냐? 봐봐. 2일서고 아, 사형식에서 거기서 나와 있어. 이거 이거 문장 볼게. 2년 전에 나는 주었다 받았다야. 됐냐? 근데 기부를 딱 보는 순간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우리는 기부는 사형식의 대표적인 동사야. 물론 3형식으로 쓸 때도 있어. 이해됐어? 근데 사형식의 설명일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새끼가 기부라고. 근데 가장 대표적인 동사야. 나는 주었다 받았다 소중한 놀라운 선물을 바이 타운으로부터 타운으로부터 소중하고 놀라운 선물을 줬다야 받았다야 이거 얘기하거든. 됐냐? 답은 당연히 뒤에 거라고. 왜? 기부는 뒤에 두 개가 남아야 되는데 여기 하나 전형문이니까 얘는 바로 있고 뒤에 하나 남았죠. 얘는 니 그래서 이건 받았답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거 해석해봐. 나는 줬습니다. 소중하고 놀라운 선물을 탐에 의해서 말이 됐냐? 탐에 의해서 내가 줬다라는 게 말이 됐냐? 탑, 야 탑이라고 이거 손 좀 갖다 줘. 이렇게 한 거야? 아니잖아. 그치? 아, 그래서 뒤에 게 답이야. 그 다음 3번 뭐 써줘야 돼? 3번 비카는 뭐 써줘야 돼? 뭐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으므로 수성태를 쓸 수 없다. 뭐? 자동사. 그만 들어가야지. 자동사. 이름은 들어봤죠? 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 즉 1형식, 2형식 동사를 얘기하는 거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인 3, 4, 5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고 수성태를 쓸 수 없다라고 써있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얘네들 써있는 게 다 자동사군요. 야 여기 맨 뒤에 있는 ETC도 착하면 안 돼. 이거는 이섹트라라고 발음하고 기타 등등이란 뜻이야. 알았냐? 이거 말고도 존나 많이 있으면 이 뜻이라고. 됐니? 아, 얘들아?
빨간색 옷 입은 거 보이냐? 너네 책에도 빨간색 옷 써있지. 그치? 왜 빨간색 옷 써놨어? 너네 뭔가 필기할 때 빨간색 옷 써놓은 거 뭔데? 중요한 거잖아. 그냥 암기하셔야 돼. 이해됐냐? 얘네들은 무조건 암기해야 돼. 방법이 없어. 됐어? 그럼 동사나 시키자. appear. appear. 야, 설명 잘 들어. 알았지? appear는 자동사인데 얘는 1형식, 2형식 두 개가 쓰여. 됐어? 1형식으로 쓰일 때 나타나다, 등장하다 했지. 나타나다, 등장하다. 2형식으로 쓰일 때, 즉 뒤에 보어를 가질 때는 얘는 뜻이 뭐라고 바뀌냐면 seem이라고 바뀌어. 뭐뭐인 것 같다,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얘들이 appear 자동사 이상하지 마. 야, 우리 지금 자동사 왜 보고 있는데? 얘네들 동사가 순태로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알았냐? 우리는 지금 탈을 배우면서 자동사를 보고 있어. 얘네들이 BPP 형태로 쓰여있으면 조금 틀린 점이야. 알았지? 그거 확인하는 거야. appear의 반대말 disappear. 얘도 마찬가지. 사라지다의 뜻이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했을 때 뭐뭐해지다, 뭐뭐하게 됐다라고 해석하면 너네들은 순간 떠올린다. 시험도 존나 많이 나왔던 거야. 옛날에. 왜? 사라지다잖아. 그러니까 뭔가 당한다는 느낌이 들어. 됐어? 착각하시면 안 돼. wise. 얘는 동사 많이 봤지? 얘 배울 때 누구랑 같이 배우는데? 이 동사랑 같이 배워. 얘는 자동사, 얘는 타동사. 들어봤을 거야. rise는 주어가 오르다야 되죠. 올라가다야 되죠. 근데 raise는 목적어를 들어올리다야 되죠. 얘는요, 자동사, 타동사 배우셔야 돼. remain도 자동사. 얘도 1형식으로 쓸 수도 있고, 2형식으로 쓸 수 있어. 남아있다.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야 되죠. 됐냐? 그 다음, arrive. arrive도 니네 다 읽히거든? 왜? arrive라는 단어 외울 때 니네를 같이 배웠었어. 뭐라? 전치사랑. arrive at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s를 왜 써야 되는데? 뒤에 그냥 장소가 바로 맞는다. 그냥 뒤에 뭔가 더 써주실 땐 전치사랑 꼭 써줘야 된다. 자동사로서. 됐어? 그래서 arrive. exist, 1형식 동사야. 존재하다. 얘는냐? 존재하다. seem, 아까 얘기했던 appear랑 똑같은 뜻. seem, 뭐뭐인 것 같다. 얘는이 2형식 동사냐? consistent.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시험 때 존나 많이 나왔다. 그냥 컨셉트업은 왜 시험 때 전환되냐면 해석이 뭔데? 구성되다. 구성되다야. 그러니까 수동태로 너무 자연스럽게 해석돼. 얘는이 is consisted of 틀린 문장이야. 알겠어? 수동태 못 써. 그 다음에 go. 야, go는 자동사야. 됐냐? go는 1형식은 2형식이야. 1형식으로 쓰게 되면 가다의 뜻이고 2형식으로 쓰게 되면 되다의 뜻이야. 뭐하게 되다. 얘는이 go 형사 쓰면 뭐하게 되다. 그래서 go bad 하면은 상하다는 뜻이야. 이해되냐? 아, 야 씨발 침대로 가다 말고 알았냐? go bad 하면 상하다는 뜻이야. come 이런 식으로 오잖아. 그리고 얘 이 시험도 나왔던 거잖아. occur 됐어? occur 이런 식으로 동사야. 수업이 절대 안 돼. 왜? 발생하다라고도 해석이 되지만 발생되다라고도 해석이 될 때도 있거든. 수업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됐냐? 근데 안 된다. 하여튼 얘도 시험 때 조금 많이 나왔고 선생님 앞에 happen 발생하다고 해주죠. 얘 이런 식으로 잖아. was happened 잡된 거야. 알았지? 안 된다고. take place 일어나다 발생하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됐냐? 이런 식으로 잖아. 알았냐? 수업 안 돼. result. result는 수업 시간에 조금 많이 했어. 내가 뭐 얘기해줬대? result in, result from 이거 얘기했었지. 그치? 뒤에 전사랑 같이 외우면 얘 조금 자동사야. 알았냐? 존나 미안한데 이거 배우셔야 돼. 시험 때 잘 나온 것만 쫙 다 뽑아본 거야. 알았지? 무조건 수동태 불가 머릿속에 그거 있어야 돼. 됐나요? 다음에요. life, exist, 야 씨, 무조건 이거 다르지. 왜? exist는 금방 자동사라고 배웠는데. 됐냐? 수동태 불가야. 알았죠? 됐네? 그럼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자.